되게 했어야 돼가지고. 오케이. 지난 시간에 속도가 좀 느려서 선생님이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누가? 아이가 뭐 한다? Can help.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오케이. 묻는 말첫 단계. Can I help? 문장 완성. How can I help? 누구를? You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lp의 뜻이 뭐예요? 돕다니까, 하다시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I can help.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하면 can I help you 할수 있을까요?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저 경찰 도움이 필요해서 경찰 찾고 있어요.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오케이.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씨. 얘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도움을 달란 말입니다. Look for는 무슨 뜻인데? 찾다인데, look이 하다시니까, 하다시인 look에다가 ing 붙이면, looking for의 뜻은? 찾는 중인. 됐습니까? 찾는 중인. 이렇게 합치니까, 찾는 중인이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사람들 얼마나 오래 자라야 돼요? 누가다? 누가? 슈드가 이 말인가요? 슈드가 피플 한단가요? 누가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 부터 먼저 만들죠 늘. 오케이. 그래서 누가 피플은 뭐 한다? 슈드 뒤에 하다시 슬립. 슬립이 무슨 뜻이다? 뭐라고? 자다. 나는 하다시니까 양념씨 뒤에 당당하게 올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완성.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 People은 should help다. 됐습니까? 네,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묻는 말 만드는 게첫 단계. Should people sleep? 사람들은 자야만 하나요? 문제 완성. 네, 그렇죠. 얼마나 오래? How long? 사람들은 자야 돼요.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우리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7시간은 자야만 된다. 그렇죠? 그래서 you should sleep 7 hour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first 7 hours가 무슨 뜻이에요? 7시간 동안. 7시간을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어. 7번이라고 했어. 7번. 그렇습니까? 타임이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횟수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7 times 하면 7번. 7 hours 해야지 7시간 동안. 그러면 first 7 hours의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 How long? 얼마나 오래? 7시간 동안. How long이 무슨 뜻이다? 얼마나 오래? 그래서 얼마나 길게? 얼마나 오래? How long?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적정 수면 시간을 묻고 답해 봅니다. 그렇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그랬더니 We should sleep for 7 hours. We should sleep for 7 hours.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누가다? 그래서 누가? 내가 뭐한다? 이 편지다. 이게 누가답니까? 나는 이 편지답니까? 나는 편지다.
여기서 누가 나는 누가 내가 뭐 한다? 보내야만 한다가 누가 나죠? 누가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뭐 이건 I고 이건 this letter 그러니까 I this letter 뭐 한국 써 있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영어는 그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돼, 순서. 그래서 누가 I가 뭐 한다? Should 뭐라고? I should 지울까? I should send. Send 뜻이 뭐예요? 보내다죠, 보내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Send 어디서 다 만나본 건데, 이 똥강아지야. 샌드의 뜻이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보이십니까? Send, send. 됐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 가지고 문장 만들었는 거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다? 나는 보내야만 한다. I should send. 샌드가 보내다 하다 치니까 여기에 이런 거 끼어들면 안 된다. 근데요,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I send? 내가 보내야만 합니까? 만들었어요. 문장 완성.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러니까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뭐라고요?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어디로 내가 보내야 됩니까? 뭐? 이 편지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너는 이 주소로 보내야만 된다. You. 자, 뭐 고민할 거 없어요. 누가 다를 늘 만들어, 영어는. 너는 보내야만 한다. 양념시 뒤에 하다시, 양념시 send, should 뒤에 하다시 send, 넌 보내야만 한다. You should send. 암만 길어봤자. In. To this address. 됐습니까? 너는 이 주소로 그거 보내야 돼.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To this address는 무슨 뜻이에요? 이 주소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 주소로 그리고 누가다 누가니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서 뭐 양념시 You should send, should I s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오케이 조금 더 익숙하게 하기가 안돼 있는 것 같아 뭐라고요? 오케이 서희 소리 내서 하고 있어? 집에서? 오케이 좋아요 뭐라고요? 지난 시간보다 훨씬 나아졌어. 근데 조금 아직. Where? Where should I send? Where should I send? 에이, 조금 더 빠르게 뭐라고? 네, 나는 보내야만 한다. I should send. 내가 보내야 돼요? Should I send? 자, 선생님 지금 어느 부분을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냐면 이거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고 그래 가지고 묻거나 아니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르게 만들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랬더니? 그렇지,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계속해서 제가 얼마나 자주 저 얘기를 시켜야만 합니까? 누가? I? 오케이. I was가 무슨 뜻이야? 나는 씻는다 아니야? 나는 씻는다. 내가 만들어야 될 누가 다는 뭐예요? 나는 씻는다예요. 나는 씻어야만 한다예요. 오케이. 그럼 나는 씻는다가 아니고 나는 씻어야만 한다는 뭐예요? I should wash. wash가 무슨 뜻이니까? 하다시니까 무슨 시 뒤에? 그래서 누가다. 나는 씻어야만 한다. I should wash. 오케이. 묻는 말? Should I wash? 문장 완성. 'How often' F 소리 안 나요. 아, 'How often' 아, 참 T 소리 안 나요. 'How often' I wash my dog. 됐습니까? 제가 저의 개를 얼마나 자주 목욕시켜야 할까요? How often?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뭐라고요?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랬더니, my dog, your dog 대신에, 너의 개 대신에, it 해서, 다시 누가 다 만들면 되잖아. 다시 너는 씻겨야 한다. 만들면 되잖아. 그래, 이거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이거 만들고 있어. You should wash. 그 다음에 it.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Once a week가 무슨 뜻이에요? 응? 일주일에 한 번. 그럼 once가 무슨 뜻일까요? 위크가 무슨 뜻이에요? 에헤이, 이 친구 봐라. 위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초등학교 5학년이. 응? 위크, this week, 이번 주. 응? 위크가 주야. 어? 7일. 응? 그럼 뭐, 위크는 무슨 뜻이야? 일주일. once는 한 번, 그러면 twice는 뭘까? 두 번, three times는 뭘까? 세 번, three hours는 뭐지? 네 번입니까? 3시간이라 했죠, 이거. 3시간. 60분이 보인 건 타임이 아니고 뭐다? 아워라 그랬어.
우리말로는 이것도 시간이라고 해석하고, 이것도 시간이라고 해석할 때 있지만, 어? 붙었네? 이건 시간이 아니고 뭐다? 번, 횟수, 세, 번, 세, 시간. 타임이 시간이란 뜻도 있어. 하지만, 번, 횟수란 뜻도 있고, 이렇게, 3, 4, 5, 이런 거 뒤에 오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야. 네 번은 뭐겠어, 네 번. 됐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어우? 하우 슈드입니까? 아닌데요. 다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How often? 얘는 어디 갔죠? 슈드 와시는 씻어야만 한답니다. 슈드 뒤에 하다시 와시 씻다 슈드 와시 씻어야만 한다. 내가 씻어야만 한다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거야. 나는 씻어야만 한다. I should wash. 내가 씻어야만 할까요? Should I wash? 이거 계속 하고 있어. 응? 이거 왜 할까? 여기 써먹으라고. 선생님, 컨트롤 C? 컨트롤 C가 뭔지 알지?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어? How often? Should wash가 아니고요. Should I wash my do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얘가? How often? Should I wash?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랬더니 오케이. 서희가 선생님 동영상을 잘 보지 않고 그동안 공부했는데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게, 다른 애들은 이걸 보고 이거부터 만들어요. 이거부터. 어? 너는 씻어야만 한다. 너는 씻어야만 한다. 여기에 often이 왜 끼어듭니까? often은 자주란 뜻인데. 응?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long? 얼마나 오래? 어? 여기 오프닝 도대체 왜 들어가? 어? 뭐 넣고 싶으면 넣고, 아, 오늘은 오픈하면 아무 데나 집어넣을까? 이런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고, 뭐 뜻이 있어야지 넣을 거 아니야? 오픈 자주라. 여기 자주라는 말이 어딨어? 넌 씻겨야 된다. You should wash. 뭘 씻겨야 되는데? 얼마나 자주? 이렇게. You should wash it. 넌 씻겨야 된다. You should wash. 넌 가야만 한다. 넌 가야만 한다. 넌 먹어야만 한다. 넌 뛰어야만 한다. 너는 되어야만 한다. 너는 있어야만 한다. 너는 강해져야만 한다. 하다시 아니니까 비 넣어서 하다시 만들어. 넌 강해져야만 돼. 너는 약해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하고 있어. 이거 묻고 싶어? 묻고 싶어? 알겠어. 그러면 내가 가야만 합니까? 하고 싶으면 나는 가야만 한다는 I should 건데 내가 가야 해요? Should I go?
내가 먹어야 됩니까? Should I eat? 내가 점프해야 됩니까? 내가 펄쩍 뛰어야 돼요? Should I jump? 제가 되어야만 합니까? Should I be? 제가 강해져야만 합니까? 이것도 바꾸자. 나는 강해져야만 한다. I should be strong. 내가 강해져야만 합니까? Should I be strong?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이? 뭘 배우, 선생님,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동영상, 첨부, 이거 봤어요? 왜안 봐요? 네, 보라 그랬는데. 볼 시간이 없나요? 아니면 보는 방법을 모르나요? 서희야, 볼 시간이 없다? OX? X. 보는 방법을 모른다? OX? X. 귀찮다? X. 그럼 왜 보고 공부하셨어요? 선생님한테 떡밥 먹고 싶었, 몰랐어요, 혹시? 어? 까먹었다. 지금이라도 보고 공부하세요. 이거 보고 나면 문장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선생님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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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목에 설명해 놨어. 자지 말고 또 보다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 하면은, 여기까지 했네. You should watch. 8번까지. 힘겹게. 알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Okay. 자,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휴가인 거 알죠? 학원 방학인 거 알죠? 수요일 날 오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녕.